CCTV가 좀 흐립니다. 보시겠습니다.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강아지가 등장해요. 오른쪽 강아지. 네, 강아지 목줄은 했네요. 강아지 데리고 인도로 올라갑니다. 인도 가장자리로 가다가 강아지가 다시 저 강아지가 오토바이 오는데 싸늘게 짖으면서 원래 저 강아지가 오토바이만 오면 그렇게 짖는데요. 어떻게 소리가 나니까 그런가 봐요. 저 여쪽에다 갑자기 팩! 처음에는 저 목줄 했는지 아닌지 모르죠. 싸늘게 짖어서 놀래기도 하고 이 강아지가 여기 튀어나올까 봐 급제동하면서 넘어졌어요. 넘어집니다. 누가 잘못했나요? 이번 사고. 저 강아지 주인은 난 잘못 없어요. 목줄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나 2m 넘지 안 했어요. 합의 안 해요. 이분은 회사 다니면서 또 투잡으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다니던 회사는 못 다닌대요. 갈비뼈가 부러졌어요. 힘을 써야 되는 일인데 못 다닌대요. 한두달 동안 쉬어야 된대요. 어떻게 되나요? 강아지를 데려 다닐 때 오토바이에 민감한 그러나 강아지들은 목줄을 짧게 잡고 다녀야 되죠. 그래서 강아지가 한 여기까지만 왔으면은 괜찮대. 여기까지 빼고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? 저 과실은 이거. 저는 저 강아지 쪽에 비접촉이지만 보험사는 맨날 비접촉 60대 40? 전 거의 100대빵 아니겠습니까? 아예 가만히 있던 강아지 빽 달려들 거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? 미리부터 막 싸늘게 짖어댔으면 미리 조심하지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응앙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갑자기요 가만히 평온하게 있다가 여기서 놀라셨죠? 근데 오토바이 타고 그냥 앞을 잘 보고 오는데 갑자기 강아지 달려들면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? 무섭기도 하고 또 강아지 치일까봐. 그래서 이거는 강아지의 100% 잘못 아닐까요? 물론 판사에 따라서 주변에 다닐 때 항상 조심하고 좀 여유 있게 브레이크 잡더라도 좀 여유 있게 잡고 그랬어야지. 그러면서 여기서 좀 옆으로 피하면서 잡았어야지. 그러면서 오토바이에도 20% 잘못이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강아지 지금 3마리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요. 저는 강아지 어디 나갈 때 그냥 강아지랑 둘만 갈 때는 좀한 2m 하고 다닙니다. 근데 누군가 오면은 좀 바짝 합니다. 1m 이내로. 어쨌든 한 50cm 정도 바짝 합니다. 근데 강아지 주인은 나 몰라요. 아직 강아지 주인 조사 안 받았대요. 강아지 주인은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. 과실치상은 합의가 안 되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. 합의되면 처벌 안 받습니다. 그것은 나중에 경찰에 소사하고 검찰 법원에 처리할 텐데요. 그런데요, 치료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요. 갈비 부러진 거 가만히 있으면 낫잖아요. 대신 힘쓰는 일을 못하죠. 다행히 배달 일 하는 게 산재가 된답니다. 근데 아직까지 산재는 안 하고 있대요. 저 강아지 주인이 잘못한 건데 내가 산재하면 우리 사장님한테 죄송해서요.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그랬더니, 지금요, 일단 저 강아지 주인이 어떻게 하나 좀 기다려 보고요. 안 되면 뭐, 지금 모아둔 거 써야 되고요. 근데 모아둔 게 많지 않아서 아니면 뭐 친구한테 빌리든가 안 되면 부모님한테 좀 기대야죠. 그러지 마세요. 배달 중 사고가 퀵서비스, 내가 사장이다. 그럴 땐 산재 안 돼요. 근데 배달 업체에 소속돼 있다. 그리고 그렇게 소속돼 있고 산재가 된답니다. 산재 가입돼 있대요. 산재하세요. 치료비는 많이 안 든대요. 왜냐면 수술할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가만히만 있으면 되거든요. 산재 치료가 끝나서 다시 일을 할수 있을 때까지 내가 받던 급여의 70%를 줍니다. 휴업급여. 최저가 하루에 7만 원 정도 될 거예요. 약 7만 천 원이랍니다. 7만 천 원에 70%면 얼마예요? 약 5만 원. 그러니까 내가 일 못하는 동안은 산재에서 그 돈이 나오는 거예요. 휴업급여가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 강아지 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겁니다. 강아지 데리고 다닐 때요. 목줄 짧게 하세요. 2m 길어요. 그리고 저 오토바이 운전자 빨리 케이에서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